만약 한국군이 정말로 대만 해협 충돌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인민해방군의 일정 수준의 위협과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은 왜 나토에 눈에 들게 됐을까? 최근 몇 년간 나토와 한국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조합이긴 합니다. 지난 8월 초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방한했는데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한국은 나토의 허브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방은 무기와 장비의 공급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잘 만들고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협력에 적합한 파트너다.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과 너무 근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독일에게도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단번에 나토의 선호국이 되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인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한 매체에서는 2024년 들어 각종 군사력 평가기관들에서 한국의 순위가 대체로 5위권을 굳힌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제외하고 육해공군의 상규 무기들이 만만치 않다. 군사적으로 아시아의 몬스터들 중 하나로 발돋움한 셈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아시아의 괴물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밀집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이 적어도 과거 그들이 늘 그렇게 집중하던 일본만큼이나 경계를 해야 할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런 경계감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군대를 보내 개입할 것인가? 네, 자신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한국을 언급합니다. 물론 내용에서는 한국은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존재에 대해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정말로 대만 해협 충돌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인민해방군의 일정 수준의 위협과 도전이 될 것이다. 예, 예상 외의 결말이었습니다. 그저 무시할 줄 알았는데 위협적일까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现在提到韩国，我们不得不承认，韩国不仅在 K-pop 和韩剧方面引领潮流，他们现在也开始在军事方面展现出强大的实力。作为世界上人口排名第28位的国家，却成为世界第12大经济体。而60万现役军人的庞大军队和不能让世界小看的武器库，韩国似乎正在创造自己武器世界的黑马故事。作为全球第8大武器出口国，韩国与波兰签署了一笔近140亿美元的惊人军火交易。深入了解韩国如何从文化输出转向军火出口，在日益复杂的国际形势下展现自己的力量，韩国所有身体健康的男性都必须在18至28岁之间。 扶持少18个月兵役，因此韩国开始打造国内防御工业的计划，包括在造船业的投资及本坦克和火炮等装备的国产化。由于来自朝鲜的威胁从未减弱，韩国经济在某种意义上一直处于战争模式。韩国的国防支出同为低于 GDP 的2%， 最低时是在2000年代初期的2.3%。2022年，面对南北的紧张局势和我国的崛起，韩国在国防上的支出占 GDP 的2.7%。韩国与洛克希德马丁和波音等美国防务承包商有大量业务往来，但韩国的本土企业实力也不容小觑。韩国已经成为全球第8大武器出口国，韩国已经是北约国家的第3大武器供应商，满足了北约5%的武器需求。波兰承诺将成为韩国的优质客户，在面临和俄罗斯持续对抗的背景下，波兰的国防支出占 GDP 的4%。波兰的地理位置决定了它需要稳定的武器供应。波兰从韩国购买的武器包括1000辆 K2 主战坦克，600辆 K9A1 自行榴弹炮，288门天武多管火箭炮和48架 FA50战斗机。根据波兰官员的说法，韩国提供武器的高效速度是他们选择签订合同的重要原因。 匈牙利在2018年订购了44辆德国的豹式坦克，但5年后仅交付了1辆。相比之下，波兰从韩国购买的设备在3个月内就开始交付，这一优势让韩国防务公司确保了稳定的商誉，并可以创造本地就业机会。而且，韩国与美国的联盟关系使韩国装备与北约标准兼容，任何北约的国家都能使用韩国生产的设备。长远来看，波兰为韩国撬开欧洲大门提供了可能，这将使韩国更容易与其他欧洲国家达成军火交易。参与波兰谈判的韩华公司官员表示，捷克、罗马尼亚、斯洛伐克、芬兰、爱沙尼亚、拉脱维亚、立陶宛等国本来只考虑购买欧洲装备， 但现在他们都考虑从韩国公司购买并快速得到交付。波兰不是韩国在欧洲的唯一伙伴，俄乌战争影响了整个欧洲，促使各国增加国防开支。除了波兰、挪威和芬兰都在使用 K9 榴弹炮，两国分别在2017年订购了各自的 K9 榴弹炮。俄乌战争开始后，两国又增加了订单。除了在欧洲销售， 2022年1月，韩华与阿联酋达成了价值35亿美元的合同，购买韩国自研的天宫二反导系。阿联酋打算将其用作整体防空网络的中程层。韩国和沙特在2022年也达成了一笔8亿美元的交易，包括弹药、天武多管火箭炮系统和光电系统。2024年2月，两国签署了谅解备忘录，进一步扩大防务伙伴关系。首尔和利雅得将成立一个武器系统研发工作组。同月，两国达成了价值32亿美元的协议，向沙特出口
50套 KMSM 防空系统。虽然土耳其与韩国是竞争关系，但土耳其也对韩国的武器有兴趣。土耳其国产的阿泰主战坦克就使用了韩国 K2 坦克的部分技术。2021年，首尔和安卡拉签署了一份合同，允许 K2的 DV27K 发动机安装在阿泰坦克，发动机在2023年开始交付。2013年至2022年间，韩国对中东的武器出口增长10倍。2023年7月，澳大利亚也与韩国签署了价值47亿美元的合同，购买129辆红背蜘蛛步兵战车，取代自1964年以来服役的 M113 装甲运兵车。在竞标过程中，韩华击败了德国莱茵金属的山猫步兵战车。韩华表示，在与澳大利亚达成交易后，东欧许多国家都对下一代步兵战车产生了兴趣，因为与波兰的交易，韩国在这些国家采购装备的优先级得到了提升。除了波兰，马来西亚也是韩国最大的武器客户之一。2017年至2021年，马来西亚从韩国公司购买了价值20亿美元的军事装备。2023年3月7日，马来西亚宣布以 9.1亿美元的价格购买18架FA-50战斗机，而韩国是击败了印度，我国的成飞和巴基斯坦获得了订单。韩国还与印度有武器出口协议。2015年，印度同意购买100门 K9 自行火炮，在2021年前已交付完毕。2022年9月，随着中印边境问题发生，印度又订购了100门 K9 自行火炮，新德里表示计划再订购100门，使总数达到300门。韩国还研发了一款新的国产四代机 KF-21猎鹰于2022年7月首飞。韩国政府计划在2026年装备这款四代机，到2028年达到40架的规模，到2032年形成120架的作战机队。韩国希望猎鹰可以替代 F-16 并降低成本。 猎鹰一旦量产，韩国将成为全球少数几个能够自主生产超音速战斗机的国家之一。迄今为止，韩国还未能摆脱技术依赖。为了阿联酋的 KMSM 防空系统，韩国仍在等待完成新 Block 3型 AESA 雷达的开发，因此尚未交付。韩国还需要面对土耳其的竞争。土耳其是2008年至2018年间国际军火出口增幅最大的国家。土耳其的武器，特别是其首 PB-2 无人机在2020年亚美尼亚阿塞拜疆战争和俄乌战争中表现出色。韩国警告说，如果土耳其武器在价格和技术上更具竞争力，会成为韩国成为世界第四大武器供应国的主要障碍。朝鲜战争从未真正结束，韩国无法享受苏联解体后的和平红利，韩国别无选择，只能保持高水平的战备状态。对此，你认为韩国能在本世纪末成为世界四大武器出口国之一吗？ 채널 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3종 시리즈 제품을 한 대에 모은 특별 할인된 프로모션 제품도 기획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제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교토 국제고등학교 야구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애국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군사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도 심사 중입니다. 자체 군사교육을 하는 유치원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전해졌던 뉴스죠. 북한이 아닌가 착각을 할 정도의 쇼킹한 모습. 중국인들이 군사 분야에 대해서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과거처럼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연이어 들려오는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들이 그런 그들의 경계심을 이해하기 충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K-방산의 성공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오픈한 저희 젓가락 쇼핑몰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